자, 프랑사님들 반갑습니다. 이쪽 그 도쿄 쪽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다는 수산물 시장, 스키즈 시장을 한번 가볼 겁니다. 자. 사케사마산. 하이. 지하철 난데스까? 아, 지하철로 됐어요. 지하철 왜이렇게 많이 걸어 됐어? 아, 돈이 없습니까? 아, 비쌉니다. 다 왔습니까 이제? 아, 다 왔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 올라온다 됐어. 아,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케타쿠상. 한국어 구독자들 인사 부탁드. 아,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바스. 수루타쿠상 데스. 사케타쿠상. 아이. 즉기시장 가봤습니까? 듣는 것도 처음이문이다. 사케타쿠상과 사케사마상 둘이 만났다. 사케사마상 어디 가십니까? 여기에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도나타 됐을까? 지금 아기 사진 보고 있어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아기가 좀 많이 보고 싶네요. 아기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까? 양호 공부부터 되니까 건강하게만 커라. 진짜 아들 부탁한다. 사마상. 하이. 도착됐을까? 아, 도착됐습니다. 치키지. 수산시장. 치키지. 니폰 피쉬 포트 마켓. 약간 그 영화, 일본 타임슬립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와. 잘 먹어? 주나? 주나께서? 주사산? 메리그드 스크이트 1번? 오케이 주사산 800. 3개 샀어요? 네. 주사산 how much? 주사산 800. 내 돈 내선? 내 돈 내선이죠. 당연하죠. 죄송해. 뭐 떨어뜨렸어? 비닐까? 하이보. 아, 비누, 비누. 먼저 참치부터. 야, 그래, 아. 할머니, 살고, 살고, 네. 그 어떤 혼막으로 약간 그, 저, 기름진 그런 느낌은 안 나는데, 네. 담백한 게, 저는 사실 담백한 참치 좋아하거든요. 자, 우니, 요거는. 아. 러블리하다. 사랑스럽다, 진짜. 사랑스럽다. 와. 어떡하냐. 아. 맛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우니야 많이 먹어봤지만 항상 진짜 이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음식인 것 같아요. 성도도 좋고. 원래 그 좀 되게 일본에서 먹었던 우니는 좀 약간 짰던 느낌이 나는데 지금 짠맛이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 굉장히 고소하면서 부드럽고 근근하게 잘 퍼지면서 진짜 최고예요. 다음?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얘기해줘.
일본 굴. 아우. 800엔. 좀 금액은 좀 있습니다. 금액은 좀 있는데 그래도 이 사이즈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만한 또 가치가 있는 맛이에요. 사자? 몸통 조금 부드럽고 관자 있는 조금 탄성이 좋아요. 와, 야, 굴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와, 최고다. 아, 지금 굴 하나 더 먹을까 하는데 지금 또 다른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많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먹고 더 맛있는 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뭐야? 아, 문어구나. 문어구나. 우와. 엄청나네. 우와. 아, 그러네. 아는 미생 고약엔 됐네. 미생 고약엔 2,500엔. 아, 2,500. 아, 그라이 아서거든. 맞다. 나는 그램에 합가는 됐어. 요마 다이다이. 다이다이. 아. 똑바나? 아, 하이. 자. 네모 이랬어? 그래. 또 카트 심하세요? 요거를 혹시 한번 그 물어봐도 돼. 고노마마 저도 가지 때문에. 아, 이랬어. 이랬어. 저도 합가때 가. 아. 무게 세고. 무게 세고. 가지를. 물어 혹시? 오, 뭐 상큼 달달한 맛이 좀 납니다. 그 사케 사마상. 혹시 미친 놈 됐을까? 야래 야래. 이거를 그냥 먹는다 됐을까? 아. 네. 아무래도 크기가 있어서 좀 질겨갖고 잘라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입만 더 먹고. 냉동이 아니라 생으로 삶은 거래요.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질기진 않아요. 약간 그 일본 특유의 그 시토조림 같은 약간 좀 시큼한 맛도 나면서 단맛도 좀 나고. 짭짤한 맛입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 본 적 있나? 고야 때 가지 때 타베르 히토 미타. 이렇게 먹는 사람을 본 적. 나이. 맥주랑 하이볼이면 판다고. 아. 아, 나 비르. 비르. 아, 비르. 비르 비르 구웠어요. 비르. 비르 입고. 몇 개까지? 두 병째. 가사. 오. 아, 자르니까 훨씬 부드럽다. 문어에. 자업비상. 그래, 도죠. 응? 아니, 도죠. 나 주는 거야? 아, 오케이. 맛은 어떻습니까? 오이시이! 오이! 오! 아, 오케이. 그, 다시 먹어봐요. 엄청 맛있네. 지금 달달하면서 먹어. 자, 감사합니다. 우리 점장님도. 점장님. 와, 멋있죠? 엄청 맛있는데?
통으로 먹을 때 일단 씹는 것도 살짝 좀 즐기고 뭔가 맛은 괜찮은데 뭐 어거지로 먹는 듯한 느낌이 조금 좀 들었다면 슬라이스 해놓은 거는 씹기도 딱 적당히 부드러워지고 야 거기다가 아까 그냥 먹었는데 와사비도 살짝 해가지고 무쳐 먹으니까 훨씬 밸런스가 진짜 맛있습니다. 나 이거 진짜 소주 한 잔 먹고 싶다. 이거 독주가 생각나죠? 아 네 독가주 생각나. 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구도 팔면 좋겠다. 한 입만 저 더 주시면 안 돼? 아 예. 너무 맛있어. 어 장우 PD 아 건세비노 잠깐 포기. 야 오이시 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가격도 사실 아까 제가 먹은 양이랑 요 양을 합치면 2만 원이죠. 2만 원 정도. 2만 5천 원인데 아니 2만 한 2만 원 되지 2만 5천 원 요 정도 선이면 가격도 굉장히 4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진짜 4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싼 거지. 자.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죠. 일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양키노. 저는 this one. 1100원 this. 100. 아, 야, 200. 200? 자 이게 앙키모 그리고 이게 그 대구 위 대구 정소? 정소 대구 정 대구 위가 대구 정소 아 그리고 이제 아까 굴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먹고 싶었는데 그 다음 더 시켰습니다. 이거 운이랑 같이 해서 아 이게 서울에서 하이볼 시가 나있겠다. 하이볼? 하이볼. 아, 하이볼? 하이볼을 이번에 한번 먹어볼까? 응. 아, 하이볼. 소주, 소주, 소주 하이볼. 아, 아 소주 하이볼. 아. 노 위스키. 노 위스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은혜가 있으면. 네, 300개. 아, 예. 자, 이렇게 안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3개. 한국 돈으로 이제 2만 원 정도 해서 구매했고요. 이건 이제 소추. 예. 네. 이건 뭐 소추 하이볼. 이건 3천 원 정도 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여기는 아, 양키모. 맛있는 앙키모. 아 앙키모가 뭔가요? 앙키모가 저 아귀 아귀의 간이잖아요. 아귀 간 아귀 간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본데 약간 푸아그라 느낌으로 해가지고 구워내놓은 네. 이거 진짜 맛이 앙키모띠예요. 앙키모 앙키모띠 아 그런 맛이 날 겁니다. 자 소추 하이볼 이건 약간 탄산이 있는 약간 차 느낌의 뒤에 살짝 술 맛은 살짝 느껴집니다. 되게 연해요. 술 약간 좀 씁쓸한 맛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살고 싶다. 이 근처에 살고 싶다 진짜.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아귀가 그 외국에서 붙인 별명으로 닉네임이 후아그라 피쉬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간의 활용도를 좀 예, 풍미가 좋은 간이 좀 활용도가 높은 예, 그런 또 생선의 또 부위거든요. 아, 그걸 갖다가 맛있게 조리를 해놓으니까 이거 오시면 꼭 먹어보세요. 이거, 이거 무조건이야 이건. 가격 대비 만족스럽습니까? 아, 전 만족스럽습니다. 전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봐요. 원래 해산물 종류는 어느 나라든 좀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니까. 아, 대구의 정소. 대정, 대정. 대정. 자, 이게 많이들. 이
본이라고 좀 부르는 이 부위는 사실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소설의 정소입니다. 정소. 야, 너무 내 스타일인데? 순두부처럼 싹 녹아져 들어가는 게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부드럽고 무슨 비릿한 느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너무 잘 넘어가요. 먹고 아, 이런 거 진짜 좀 약간 독주랑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자 사자. 아, 이건 또 하이볼인데 약간 맥주랑 비슷한 맛이 좀 나요. 맥주 마실 때 청량함? 그런 게 좀 있어요. 추천비 추천. 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술이라고 드시기엔 좀 살짝 밋밋한 그런 느낌? 예. 네. 근데 대신 음료수 정도로 해가지고 먹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도수는 또 맥주, 우리나라 맥주보다 좀 높네요. 7도면. 오. 맥주 느낌으로 먹기에는 비추. 근데 뭐 하이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맛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우리 우리 저 요거는 고생해 주신 우리 또 피디님. 네. 아 자무 피디상. 고생이 너 이빠이 됐어요. 네. 자무 피디상. 네, 도제만. 진짜 이건 최고야. 진짜 최고야. 에. 아, 오이시. 녹진데스. 녹진데스. 알았어. 이까지. 자, 이까지. 우리 언니.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한번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일본 이쪽 도쿄 쪽 오시면은 치키지 여기 시장은 꼭 한번 제가 방문해 보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먹은 메뉴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뭐 구운 것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한번 좀 잘 드시고 가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 아 너무 가까이부터. 감사합니다.